직접 떠올린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찍고 이것을 노인영화제까지 가는 여기 한 편이 그냥 쓰여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잘 적으셨고요. 어떻게 갚으려고? 각설에서 써야 되니까? 만원 가도 안 갚아요. 만원 갚아요. 그게 뭘 먹어? 장어 좀 사줘봐요. 장어 같은 소리. 집에가 드릴게요. 와, 보름, 야. 그다음에 카메라가 일로 이동을 해가지고 네, 들고 가서 양쪽의 얼굴을 같이 찍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화살표고 뭐 완전히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내리십시오, 어르신들. 수고했습니다. 내리십시오. 자, 여기가 우리 첫 촬영 장소입니다.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니, 뭐, 이 배우가, 배우 보고 문을 열고 내리래. 아이. 못 살아. 아니, 손인장. 예, 예. 아, 매니저, 이거 좀 들고 줘. 예, 예. 이거 뭐 배우가 이런 것도 들어야 되나? 참 나와. 정말 주인공 두 번만 했다고. 예, 이 영화 지금 피곤합니다, 어르신. 다들 뭐 느낌들이 이제는 영화인 다 되셨습니다. 에? 영화 그 감독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 느낌 딱. 오, 웬일이야. 아, 정말, 아, 진짜. 나 손 실장한테 칭찬받기 또 처음이네. 느낌 자체가. 아니야, 머리 스타일하고 모자하고 네. 안경하고. 아, 그래? 스피커폰 들은 것까지 아주. 이거 메가폰이잖아, 메가폰. 손에 한번 내봐주십시오. 오, 예. 우리 취재진도 열심히 잘하고, 스태프진들도 열심히 잘하고. 네, 감독님 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무술인가요? 네. 글을 읽어봤습니다. 아, 혼자 쓰신 거예요? 네. 아, 박수 한 번씩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 글이라는 것이 이게 슬슬 읽혀야 되는데 너무 슬슬 읽혀가지고. 나는 이렇게도 안 써봤는데 우리들이 만든다 하니까 막 3일 밤을 샜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정하고. 진짜. 아, 저기 계실 거예요, 계속? 자기 하는 거예요? 자기. 아니, 되게 힘들어하길래. 감독님! 뭘 급한 거. 감독님! 오시랍니다. 네. 뭐 하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오늘 첫 촬영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뭐. 전혀 긴장감이 없으셔서 예.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연출을 잘 하실 것 같아요. 메가폰이 오늘 제일 지금 꽃입니다, 지금. 저 메가폰 쓸 일이 별로 없는데도. 아무도 지금. 얘가 저희 첫 촬영 장소죠? 네. 찜질방? 네, 이제 네. 싸우고 와서 네. 이제 혼자 여기서 이제 생활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가부장 남편 노랭이와 평생 남편의 시중을 들며 살아온 아내 무술이 돈을 빌려도 각서를 써야 하는 짠돌이 남편의 냉정함에 아내는 폭발하고 냉랭한 갈등 상황 속에 아내에 대한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되는 부부 이야기.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신이 어떤 신입니까? 찜질방에서 네. 나와서 땀을 아 팔신입니까? 네 팔신 가져온 거예요. 첫 샷은 풀샷으로 갑니까? 아니면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아, 여기까지만 찍고 아. 이렇게? 예, 예, 여기까지. 그리고 이게 한 컷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 굉장히 컷의 결정이 빠르신 것 같아요. 여기 둘 다 앉는 걸로? 뭐랄까 이제 처음이잖아요. 내가 카메라로 이제 그런 영화 촬영이라는 게 조금만 지금 얼떨떨한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리허설 가보겠습니다. 레디, 고! 아우, 시원하다. 됐네요, 불. 컷! 같이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분만 나오시면. 그럼 같이 나와야지. 같이? 부부인데. 아니, 지금 사이가 좋지 않은데? 아니, 안 좋지 않아요, 아직은. 아직은 안 좋지. 그럼 제가 이제 다쳤습니다, 불. 자! 예. 그러면 지금 컷 했으니까 이 카메라가 움직여서 지금 안 찍었어요. 지금 안 찍었어요. 여기까지 카메라 워크만 본 거예요. 지금 찍은 게 아니에요. 찍었어요? 예, 예. 녹화 안 됐습니다. 예, 리허설이라 그러는데. 리허설. 땀이 맺힌 상태로 한증막에서 나오는 두 사람.
익숙한 듯 물을 떠와 남편에게 건네고 옆에 앉는 아내. 그러면 갈증 나네. 그러면 그래도 식혜라도 사올까? 그러면 아니야 물 이래라 말 거기까지. 짠 돌이라 식혜 먹는 것도 아까워. 어휴 땀을 냈더니 갈증이 나네. 식혜라도 사올까요? 그냥 물 가져와. 예. 근데 지금 왜 따라가셨어요? 아니 동작이 너무 빠르니까. 아니 그게 따라가 이런 거 왔잖아요. 그냥 일어나신 다음에 끝나? 굳이 따라갈 이유가 없어. 없어 보이는데? 여기를 잡고 있어야 되네. 형님 저는 집에까지 따라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잡느냐, 팬샷으로 잡느냐, 또 와서 투샷으로 잡느냐, 이러한 계산을 자꾸 하는 거야. 필요 없이 그냥 현재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머리가 아팠지 뭐 조금. 자 갑니다. 레디 고. 갈증 나네. 그럼 뭐 식혜라도 사올까요? 그냥 물 떠와요. 예. 갓 잘했어요. 한 번 더 할까요?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 네. 자, 오케이 났습니다. 자, 오케이 났습니다. 첫 컷. 첫 컷 오케이 났습니다. 이곳은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첫 컷 오케이. 오케이, 바리. 물 마시는 남편을 보며 할 말이 있는 듯한 아내. 낡은 차를 바꾸고 싶은 의도를 내비치는데. 빨리 고. 야, 엔지 이거 소리 내시면 안 돼요. 아, 조합원님! 이 소리 뺄 수가 없어요. 이게 놀러 온 거 아닙니다. 자, 다시요. 안 그렇게 바로. 조합원님! 고! 저 있잖아요. 저 생전 안 하던 지각을 다 했어요. 아침에 시동을 하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타기도 오래 탔지만 그렇게 길에 가다가 차가 퍼지거나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다칠 수도 있고. 그 박물관에나 갖다 놓으라 그러는데 차가. 그럼 고쳤어요? 고쳐요, 그럼. 이게 강하게 들어가야지. 그럼, 고쳐요. 이 아니, 지금... 대사가 지금 많이 바뀌셨어요. 지금 어르신도 많이 바뀌셨는데. 그 차 진짜 박물관에나 갖다 놔야 될 정도인데. 아, 참. 그럼 고쳐 쓰지? 웃지만. 고쳐요, 그럼. 일어났잖아, 왜. 그럼 고쳐요가 아니라 고쳐요, 그럼. 아, 근데 그건 떠나서 너무 약해요? 레디, 고. 아유, 오늘 생전 안 하던 지각을 다 했어요. 차가 너무 오래돼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컷. 이게 왜냐 하면은 지금 갈증이 나서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한 모금 조금 마시고 탁 놓는단 말이야. 꿀꺽꿀꺽꿀꺽 마시는 그게. 아니, 물이 너무 많은 먹대 배가 불러가지고. 이 오전에 벌써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 또 다른 데 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뭐 오늘 못 찍으면 내일 찍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전경을 찍었고. 선생님, 이거 지금 이제 오늘 여기가 무슨 신입니까? 육신 70인을 여기서 찍는데. 무용 연습에 늦어 헐레벌떡 들어오는 주인공. 동생과 고장난 차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 액션 주면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와야지. 아니 들어오라고 그 들어오라고 어르신. 사인 내가 주셔야 되잖아요. 어르신 안 주니까 어르신. 못 들어오죠. 저기 다섯 셈은 들어와. 네네. 속으로 하나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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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다시 시작. 하나, 둘, 경자 나올 셋, 생각해야지. 네, 다섯, 들어와. 그만 다시야 다시. 드라마 소리가 들리게. 이걸로 해야지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 녹음이 아니, 되잖아. 거기서도 얘기를 하니까 나도 들어와 그러지. 거기서도 얘기를 하니까. 첫 감독이 많은 배우들을 컨트롤해야 될 때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다 음악도 이제 넣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혼란이 오신 거예요. 아, 나 얘네들 때문에 못하겠어. 아, 좀 옆으로 피해. 이거 빼면 안 돼? 예? 이게 거창스러워. 빨리빨리 따라오던지. 여기 신경 쓰려, 이거 신경 쓰려. 지금 힘들어서 해. 그래서 그래. 해 떨어진다, 해 떨어져. 이거 언니, 왜 이렇게 늦게 와서 많이 기다렸잖아. 아유, 오늘따라 차가 시동이 안 걸리잖아. 택시 잡아 타고 오느라고 늦었지. 빨리 연습이나 하자. 다시. 멀어. 너무 멀어요? 멀어서 이걸 보면 이쪽과 이쪽에 화면 바깥에 있는 이렇게 이렇게 다시 여기서 들어옵니다. 너무 가까이 됐어? 이거 왜 감독님? 이어폰이 지금 안 꼈어. 안 꼈다고. 아 근데 은영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잡히더라고. 그 성능이 좋다고. 그 음향의 중요성을 느끼겠더라고요. 사우나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부부. 슈퍼 앞을 지나가다 달걀값으로 만 원을 빌려달라는 아내. 남편은 작은 지갑에서 꼬깃꼬깃 네 겹으로 접은 만 원을 꺼내준다. 거기서 여기까지 오란 말이야, 여기까지. 황영록 씨가 여기 왔을 때 2, 3보 뒤에 떨어져 있잖아. 저기야, 저기야. 딱 서서 뒤 볼 때 네. 와서 얘기를 하란 말이야. 자, 준비. 예. 저랑도 안 하고? 저기서 끝날 때 그 산 계란 포장을 냉장고에 둔. 준비, 고! 컷! 야, 저 막판에 소리가... 저거 네? 나는 거 아니야? 아시는 분이에요? 저거 에어컨 소리 끝난 다음에 다시 합시다, 한번. 한번 선을 잘라버릴까요? 삐지가 없잖아. 예? 삐지가. 너 잡아. 이빨로 그냥. 뭐, 이빨로. 잡아 뽑아, 그냥 아주. 이빨로. 어차피 이거 마지막 신이니까. 아니, 그러면은 예. 저 집에 물어봐. 안 된대, 지금. 한 10분 기다려보고 안 되면 좋죠, 시작 얼마나 소리가. 해필 또 이런 데다. 이게 뭔데. 소리 나. 됐다. 됐어, 빨리 왔어, 됐어. 빨리 와, 빨리. 준비. 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와야 돼, 차가. 차가 다시? 응, 다시. 또 올라와, 이제. 저거 간 다음에 가야 돼. 차 또 내려와. 저기 또 온다. 차 온다. 아, 내가 잘했네, 아니야. 좋네. 자, 이거 들어오기 전에 빨리 합시다. 저기요, 만 원만 주세요. 왜? 계란 좀 사가려고요. 집에 가서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감독님이 버튼 안 눌렀습니다. 안 눌러 피하셔가지고 왜 허운한다며? 시작합니다. 큐. 됐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돈 한 번 더 꾸겨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더 이상 못 잡아. 됐어. 아니, 약간 됐어. 그만큼 아주 깐깐한 노인이다라는 느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런다며? 잠시 생각해요, 이 정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지뢰가 드릴게요. 아, 저도 모르겠어요. 둘이 잘. 아, 제가 감독인 줄 알고서. 지뢰 드릴게요. 그래야 그때 자, 지갑을 꺼내. 준비. 자, 준비. 아이씨. 아, 그 잔소리하는 말을 진짜 그 말만 뺏으면 끝났잖아. 그 옆에서 그냥 하죠. 집에서 드릴게요. 그 말에. 또 찍어요? 아, 네, 갔다 갔다. 됐어요. 김정희 씨 손뼉 쳐버려. 빨리 쳐버려. 됐어. 감독님 여기서 마무리. 자,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독님, 잠시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영화 촬영장 보면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가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든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빨리 피곤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1인 2역 3역 가시고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고 그러면서 그때까지 버텼다는 거 최하우적인 이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어르신 여기가 그러니까 누구 김서영 어르신 집인 거죠? 네. 네. 아, 네, 오늘 또 장소 제공을 해주셨네요. 어렵게 장소 제공을 해주셨어요. 하여간 이제 집은 좋은데 예. 우리 배우들이 얼만큼 역할을 해주냐가 또 그게 또 관건이에요. 아, 그죠? 오늘 신이 많기 때문에 아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빨리 끝나면 졸작이 나옵니다. 아, 예. 신중해야지. 저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독님. 마음이 안 커요. 일 도우미를. 아니, 오늘 감독님. 원래 안 오신 이유로 한 거 아닌가요? 오. 성공 마음 말로 듣는 것 같아요. 오늘 안에 안 끝날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부부. 아내, 이가 아픈지 볼을 연신 잡는다. 남편, 그 모습을 흘끄들끗 쳐다보지만 수저를 내려놓는 아내를 뒤로 한 채 마저 밥을 먹는다. 아니, 며칠 굶었어? 다음에 다시 또 찍어야 할 텐데 그 국이 그 먹고 다 먹으면 어떡해. 아, 참. 거의 다 냉겨. 그리고 아,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아주. 아니, 근데 너무 심하게 먹었네. 굉장히 맛있게 나올 거예요. 남편에게 조심스레 임플란트 비용 얘기를 꺼내는 아내. 200만 원만 빌려달라는 말에 남편은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고 본격적인 부부의 갈등이 시작된다. 임플란트 얘기하다가 예 각서 써줘 그 얘기요. 이거 은행 갈 때 오시죠. 그래 우선 그렇게 하나 찍어봅시다. 고. 왜 그래?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요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대요. 근데 300만 원이던데요. 나한테 100만 원은 있는데 200만 원이 모자르거든요. 어떻게 갚을 건데? 아니야. 저 빌려주세요도 안 했어.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근데 저한테 100만 원은 있고 200이 모자라는데 좀 꼬주실래요? 어떻게 갚을 건데? 어떻게 갚을 건데? 감독님 괜찮습니까? 감독님 한마디 하십시오. 이럴 때는 감독님. 아니 무슨 여기 뭐 코미디언들이 있으면 이렇게 웃어하면서. 자,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갔더니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대요. 저한테 컷. 저 옷이 계속 나온 걸 몰라서 저 카메라가. 야, 완전히 뭐 여기서는 죄인 되는 겁니다. 바로 가시죠. 네. 오케이, 자 갑니다. 200만 원만 꿔주실래요? 어떻게 갚을 건데? 제가 3개월 후에 정기예금 만기되는 게 있는데 그거 타면 갚을게요. 각서라도 써드려요? 그거 좋지. 컷. 좋았어요. 아니, 너무 힘들어. 아, 좋았어. 써주면 좋군데 괜찮으시겠어요? 대사? 근데 대사를 막 고쳐서 나를 왜 쉽게 하느냐고 그래. 근데 지금 여기서 일어나셔서 갔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뭐 배우에도 호강한 놈들이지. 미안합니다. 호강했지. 나는 카메라 들고 카메라 끊고 하고 조립하고 뭐 찍고 신경 쓰고 구도 잡고 뭐 이 놈들을 미안합니다. 이건 빼요. 머리가 복잡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영화를 제작하거나 이 감독들이 또 카메라들이 이렇게 찍는 게 대단하더구나. 대단해요. 2신, 3신, 그 다음에 또 뭐죠? 낮 시간이 지금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스피드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엄마 자꾸 전화와요. 언제 끝나냐고. 아유, 나이가라는 잘 돌아가는데 이쪽이 걸리는구나. 나이가라만 찍지. 아유, 영화는 왜 만들어가지고. 아, 많이 힘드시죠? 마지막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20층 넘어가겠습니다. 20층. 어제 차 불러갔던 거. 어제 30 남았는데 지금 해제하면 5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유, 이거 어떡하죠? 안녕하십니까.
마음내가 안 돼 갖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잘하실 수 없어. 근데 안 발전해도 돼, 나는.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이제. 낮에 빌린 돈 만 원을 달라며 퇴근하는 남편. 노랭이 남편의 그런 모습에 아내 지쳐간다. 거기서 설거지하는 쪽으로 갔다가 깜짝 놀라서 누가 왔나? 고! 만 원 왜 안 줘? 어, 깜짝이야. 만 원 왜 안 줘? 어, 깜짝이야. 컷, 컷, 컷. 너무 빨라. 너무 질러, 빨리. 고.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만 원 왜 안 줘? 아, 깜빡했네. 먼저 돈부터 줘야지. 돈에는 참 지독하시네. 그 돈만은 좀 그냥 주시면 좀 안 돼요? 5달랬잖아. 갓. 이분 나한테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나가기가 여기 서 있어. 아, 돈 가져올 때 기다리니까. 여기 있어. 그냥 서 계셔야 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으라고. 여기 있으라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시니까. 그 돈만은 좀 그냥 좀 주시면 안 돼요? 5달랬잖아. 돈 가지러 가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나가서 시선만 돌려주시면 그럼, 딱 되는 건데 돈 가지러 가시니까 돈 언제 가져오나 아, 앞에 이, 다 줘왔는데 이걸 왜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여기는 왜 봐 뭐야 오케이 오케이 하시려고?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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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딱 한 번 더 하시죠 그래 자 준비 고 카메라 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쪽 보신 거. 약간 봤는데 보셔요. 어, 저는... 오케이 할까요? 넣으시면서 그냥 페이드아웃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예, 보존했지 않나? 예, 예, 예. 아이가 이야기 보는 거. 예, 오케이. 됐고요. 오케이. 자, 21신하고 24 두 개 남았습니다, 이제. 아직... 아내에게 차를 바꾸라며 카드를 건네는 남편. 남편의 진정성 있는 행동에 아내 역시 마음을 연다. 책을 읽는데 네.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남편 자리가 네. 비어 있는 거예요. 네. 다 됐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다 됐습니다. 요게 마지막입니다. 끝나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이야.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이야. 몇 시까지 찍는데? 그래, 그래서. 아, 8시면 끝난대요. 당신 딴에는 성의를 다해서 그 시간에 들어오셨는데 아직도 찍으니까 또 사우나 갔다 오셨어. 갔다 와서도 또 좀 기다리셨는데 안 끝나니까. 고. 당신 차 바꾸고 싶다고 했죠? 차 한 대 사시고 요 카드가 당신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쓰시고요. 아우 이렇게 큰 차를. 근처 하지 그냥 이어서 하세요. 자, 엔진고 그다음에 그럼 레디고. 그동안 서운했던 점 있으면은 이해해 주고요. 이해해 주고요. 자, 처음부터요. 내 손 그냥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큰 돈을. 당신 처음 봤을 때부터 차를 바꿔주고 싶었는데 이제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서 미안해요. 마지막에 없는 게 있어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출발을 좀 해야 돼서 마무리하세요. 예. 예. 예.
수고하십니다. 며칠 동안 수고들었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했고. 감독님이 수고 많으셨죠. 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네네. 바랄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이거 예. 고맙습니다. 이 편집이 얼마큼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잘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감독님 이렇게 하면 어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오고 그 둘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는 내보내고 여자가 큰 클로즈업으로 아, 이 장면 좋다. 이렇게 한번 노려보고 물 마시는 거 괜찮은 거 한숨 쉬고 예, 괜찮지 않아요? 은혜 작은 큰 장면을 필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만 글쎄 그 얘기야. 여기까지만 하고 끊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고 내 말은. 여기서 지우고 넘고 지우고 지우고 지워졌어요. 잘하셨어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우리 또래로서의 만든 작품은 그런대로 괜찮지 않을까? 꾸밈이 없이 있는 그대로 그 원작자도 자기의 그 일기식으로 쓴 그 내용을 대본 썼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식사하세요. 식사하시라고요. 아휴, 계란 후라이가 다 식는데. 오늘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정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빨래랑 설거지까지 마저 해야 하는데 아휴 내가 알름이 죽지 죽어. 밥 다 됐다 소리 나면 밥 한번 뒤집어 주세요. 못 들으셨나? 밥 다 됐다 소리 나면 뒤집어 달라고요 한번.
많이 기다렸잖아. 아이고, 오늘따라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택시 잡아 타고 오느라고 이제 왔어. 아이고, 그 차 박물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차 산 지 그거 얼마나 됐지? 한 20년 넘었을 거야. 아유, 그러니까 영감님 보고 좀 바꿔달라고 그래요. 돈도 많으면서. 새 차 아니면 중고차라도. 차는 뭔 차. 얼른 우리 내일 모레 동아리 대회도 있고 그러니까 얼른 연습이나 하자. 접시다. 언니. 아유, 내가 오늘 점심 살 테니까 점심 먹고 가요. 아유, 해피브림 오늘이니. 오늘 우리 신랑하고 사우나 가는 날이잖아. 그렇구나. 아이, 언니. 다음에 먹읍시다. 그래, 다음에 먹자. 언니, 나, 사우나 한 날이 좀 정해져 있어? 나 바빠. 나 먼저 갈게. 미안해. 언니 좀 잘 가. 응, 어. 갈증 나네? 그럼 뭐 치킨이라도 사올까요? 그냥 물 떠와요. 네. 오늘 3년을 안 하던 지각을 다 했어요.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 박물관에 갔다 놀아 하는데 오래 타긴 탔지만 그래도 차가 가다가 시동이 꺼지면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고쳐요, 그럼. 물어보니까 고치는 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원래 차는 40년 타는 거예요. 아. 저기요, 저 돈 만 원만 좀 주세요. 왜? 계란 좀 사가려고요. 아까 사우나 갈 때 사우나 값만 가져 나오고 돈을 안 가져 나왔거든요. 집에 가서 드릴게요. 만 원 왜 안 줘요? 아유, 깜빡했어요. 먼저 돈부터 줘야지. 돈에는 참 지독하시네. 그 돈만은 좀 그냥 좀 주시면 안 돼요? 꼬달랬잖아. 왜 그래요?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대요. 근데 300이나 된대요. 근데 저한테 100만 원은 있는데 200이 모자르거든요. 좀 200만 원만 꿔주실래요? 어떻게 갚을 건데? 제가 3개월 후에 정기예금 만기 되는 게 있는데
그거 타면 갚을게. 각설에도 써드려요? 그거 좋지. 어떤 문서 와드릴까요? 예, 정기예금 한 거 해약하러 왔는데요. 네, 네.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 네. 네. 아, 네, 사모님 지금 정기예금 해지를 하시면 이자가 없거든요. 네. 금액이 얼마 필요하지 않으신 거면 대출 받으시는 건 어떠세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리고 해드릴까요? 돈은 현금으로 꼭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나 이제 당신하고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돈 200만 원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몇 달만 꼬아 달라는데 뭐 각서를 써달래? 각서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신문에 낼 사람이야 신문에 정말. 조용히 말해, 옆집 듣겠어요. 뭐 창피한 걸 아는 모양 이제? 내 마이크만 있으면 온 동네 사람한테 아주 막 떠들고 다니고 싶어요. 많이 드셔. 아니요, 드세요. 내가 먼저 먹을까? 네. 아유, 좋네. 시원해. 응, 조금 마셔봐. 먹는. 여기 계셨네요. 어머니 저 왔어요. 일어나 보세요. 근데 저기 일어나 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무슨 일? 나는 더 이상 저런 꼬랭이 한 번만 더 이상 못 산다. 내가 요즘 이가 아파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병원비는 못 해줄 망정. 내가 200만 원 꼬달랬다고 각서를 써야 한다 그랬어요. 각서. 저희가 어머니 좋은 분인 거 다 알아요. 저희 아버님이 돈에 대해서 되게 유별나세요.
그래서 예전 어머님도 이런저런 장사하시면서 사셨거든요. 오죽하면 저희가 아버님은 왕이고 어머님은 무술이라고 했겠어요. 왕? 왕 좋아하신다. 마누라를 무술이 취급하면 무술이지 남편이지 무신왕은 무신왕이야. 응? 그리고 생활비도 치꼬리만큼 주는 거 내가 쪼개고 썼어. 그리고 내 취미 활동할 때도 손 하나 벌리지도 않았어. 어제는 도둑놈 취급을 하시더라. 남만도 못하는.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저희가 죄송하고요. 저를 봐서라도 집에 가셔서 아버님하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보, 그만 화 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한테 잘할 수 있을까요? 아유,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차 바꾸고 싶다고 했죠? 차 한 대 사세요. 차 한 대 사시고 이 카드 당신 이름으로 한 거예요. 아유, 이렇게 갑자기 차를? 이제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차를 바꿔주고 싶었는데 내가 다 못나고 모자라서 이제야 차를 바꿔드리게 돼서 미안해요.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삽시다. 밥을 하시려면요, 이걸 먼저 돌리시고 그 다음에 압력 피살 누르세요. 아셨죠? 네. 한번 해보세요. 피살을 시작합니다. 이걸 돌리시고요. 여기로 시설하고 이걸 돌리세요. 돌리시고 피살 누르세요. 피살 누르세요. 기능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 누르세요.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잡고 맛있는 피살을 시작합니다. 오, 됐네. 되네. 예. 잘하셨어요. 제 거는요, 설탕을 좀 빼고 하나 주세요. 오케이. 우리 행성까지 드라이브하고 오는 길에 한우 등심 맛있는 거 먹고 올까요? 좋죠. 진짜죠? 예스. 출발. 고. 고쳐요, 그럼. 이렇게 스크린만 보는 거, 영화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출연을 해서 거기다 또 주연 여배우로다가 출연을 하게 돼가지고 꿈인가 생긴가 눈물도 나왔어요, 조금. 제 꿈을 노년에 이룬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 아, 진짜 지금 너무 관계가 무량하고 황홀할 지경입니다. 제가 그렇게 쓴 부족한 글이 예, 300편 중에 10편 본선에 올라서 이 좋은 극장에서 상영이 될 때 아, 진짜 가슴이 뭉클하고 아, 좀 나한테도 그런 구석이 있었나 하고 저를 새삼 돌아보게 됐고요. 잠깐 앉아서 기다려주시면 거기까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술이 감독 박현서입니다. 다섯 명이 주로 우리끼리 시나리오를 쓰고 우리끼리 촬영을 하고 우리끼리 감독을 하고 조연출을 하고 배우를 만들고 이래서 작품을 초년생으로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다른 감독들에 비해서 힘든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으며 그 애로사항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애로가 많죠. 무에서 유를 창조했듯이 제가 감독하면서 카메라를 잡았는데 연기를 많이 했어요. 왜? 제 생각대로 안 움직여줬으니까 또 주위에 잡음이 들린다든가 그 편집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것이 참 힘들어. 그래도 여기 그 노인영화제 담당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쁘게 봐줘서 결승까지 올라간 건 큰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그게 처음이니까 뭘 알아야지. 질문하면 뭐 질문이야 뭐 않겠지만. 은행이나 또 마트나 이런 데는 섭외를 해가지고 예. 돈 드린 데가 없죠, 뭐. 그냥 있는 복장으로 그대로 다 나왔어요, 또. 연기가 훌륭했다고 이렇게 고맙게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그 보는 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200에 각서쓰를 했다고 그러고 와서 밥을 먹으니까 저 밥도 주지 말아야 돼. 저 밥도 주지 말아야 돼. 이러더라고.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관객들 보니까 우리 할 때는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2018 서울 노인영화제 관객 투표장. 네. 축하드립니다. 박현상 감독님의 두 번째 무술이.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현상 감독님 무대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제가 지금 투표를 하고 있어서 저희 이제 결과를. 아, 투표를 해요? 네, 지금. 여 밑에 붙이는 거예요? 네. 여기야? 네. 관객투표상 박성 작품명 두 번째 모습이 감독 박현상.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긴장을 너무 해서 네, 매트를 하고 왔네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카메라 잡은 거면 감독이면 사실 초짜입니다. 이런 영광된 자리까지 올라온 거는 저희들이 이제 배우나 또 조연출 또 시나리오 저희들끼리 작성해서 만들었는데 여기까지 예쁘게 관객들이 투표를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는 확실하게 중간과 끝이 나와 있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처음에는 갈등이 많았지만 그래서 그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영화제 화이팅! 화이팅! 농구 복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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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